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5세대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3만 5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릭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범퍼 쪽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링크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84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ER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5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3열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림그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쭉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3만 5,124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센터피셔 보시면은 모니터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은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는 것도 확인되고요.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서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2열까지 선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고 중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미션 부분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WD 5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